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하냐며 공세를 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한 여야 공방 역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하진 않죠. 현장제 누구? 박준호 마커? 아니, 저 제가 이런 것 다 올리고요. 네, 이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해보려던 저의 이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저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을 추구하는 저 울체커가 선점해 놓은 자리가 있죠. 바로 다정회 공식 톡파원입니다. 네, 호시탄탄 해외 현장 취재를 노리는 저 류정화 실장이 있다면요. 소확행을 추구하는 톡파원 유한울 체커도 있죠.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전담입니다. 국회 상황실은 역시 국회 상황을 다뤄야겠죠. 국회에 옮겨온 한일 정상회담 공방, 어제 대정부 질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력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워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기부하십니까?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네, 이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 혹은 숙제를 해결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듯한데요.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돌덩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죠.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 정부의 사과 혹은 배상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과의 의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비유하자면 돌덩이로 비칠 듯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잘한다요.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디. 이건 뭐예요? 나 대통령 옷벗을 하고 싶어. 솔직히 말이지.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 있어도 그런 대로 안 받을랍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제3자 변제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다 추켜 세웠지만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제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과까지 포함됐었다는 말도 했는데요. 한 총리는 합의가 타결될 뻔한 적이 없었다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톤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여러 현안들이 있죠. 이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 문제입니다. 일본은 당장 올해 봄에서 여름 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공표를 한 상황이죠. 여기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까지 압박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아니,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성질 내고 보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시면서 해외 외국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취하는 게 태평한 말씀 하셔도 돼요? 국민들 지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한 총리는 일본 언론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원전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이 이 IA 주도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힌 건 의미 있는 답변으로 좀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여기에 우리 측 전문가의 입회를 강조했습니다. 따져보면 전 정부와 이번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 좀 비슷해 보이죠. 현 정부도 이 한국의 독자적인 검증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 총리가 밝힌 셈입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발언을 들어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 정부, 현 정부의 입장이 같은데 민주당이 지나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모레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라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당사자인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일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어서 이건 정치쇼다, 선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문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일본 정부나 또 당사자인 도쿄전력 이런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쇼를 통해서 가짜 뉴스 선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야당이 대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대응 계획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실제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경각심 덕분에 더 깐깐하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까요? 일방적인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앞서 정상회담 직후에 이 과학적 수치가 낮더라도 이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접근에 비해서도 거칠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후쿠시마 인근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2018년 국회 에너지특위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긴데요. 지금은 이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현장 검증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일정 구역은 아예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이 그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도 한 시간 내에 그 피폭량을 조사하고 한 시간 내에는 반드시 현장을 벗어나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인간도 그 한 시간 내에 그 벗어나야 될 그 상황에서 계속 자라난 수산물이 있을 것이고 농산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웃 나라에 수출하겠다고 하면 뭐 당연히 수입 금지를 해야죠. 네,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이요. 신스틸러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관련 결정, 또 특검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었지만요. 제가 뽑은 화제의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뭐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외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 왜 작아지는 거야?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뜬금없는 애창곡 질문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기시키면서 답변을 한 건데요. 민주당의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좀 거칠어지고 있지만 한 장관 역시 매번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노웅래 의원의 국회 체포안이 부결된 이후에 검찰이 노 의원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90일을 넘겨서야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간복이 아니었냐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반응과 답변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갖고 놓은 거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국회 간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방 연장으로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장났다고 비약이다? 에이. 저는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네, 주변 고성 들리시죠? 논쟁도 곧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한 장관은 문제가 없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너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위원님.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위원님.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네, 한 장관의 이런 국회에서의 발언들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치인화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이 콩밭 대신 여의도밭, 즉 법무 현장 대신에 정치판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음이 계속 여의도밭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묵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여의도밭에 왜 와 있냐.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으신 전임 법무장관이죠.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굳이 따지자면 악연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 장관은 그런 조언은 라디오 인터뷰 말고 면전에서 해달라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어제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고민 전혀 없고 무관한 얘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본인의 직설적인 화법,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돌덩이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 돌덩이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나 우리 국민을 지칭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총리의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돌덩이 발언 파문, 신스틸러 한동훈 장관의 민주당 맹공,